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은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든 예측하고 싶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미래 신호를 우리는 어디서 읽어야 됩니까? 미래의 신호를 이제 읽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일단 가장 먼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패턴들을 발견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분들이 질문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뭐그 대표적인 질문이 박사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질문의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드리거든요. 미래는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100% 한치 오차도 없이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게 우리가 보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제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텅빈 공간이 아니에요. 미래의 상당수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이제 이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제 미래 중에 이미 결정된 제 미래가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결정된 게 있어요. 제가 아마 아무리 기술적 혜택을 봐도 100세, 120세면 죽어요. 그렇죠. 나이가 되면 늙는 거고요. 뭐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국가의 미래도 그렇고 다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역사가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수천 년, 뭐 수만 년을 살면서 수많은 경제 혹은 수많은 국가가 나오고 탄생하고 죽으면서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이치들, 그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래는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미래가 몽땅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7, 80%는 바뀌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7, 80%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걸 제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실 때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제가 투자도 대폭락과 이유가 있고 네 단계가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시면 그게 결국 신호예요. 그게 단계별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은 한 1, 20% 정도가 변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미래는, 어떤 분은 그러죠. 미래는 내가 살아봤는데, 뭐 세상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들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분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막 천지개벽을 하더라.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1, 20%의 물리적인 부분이 변해서 혹은 그 사건들이 새로운 사건이 나와서 기존에 반복되는 사건들하고 결합되면서 관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관계 부분은 엄청나게 변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바라보시는 분은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쉬운 예로 들면 어떤 이제 젊은 선남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고 집에 딱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내집 그대로 있고요. 내 물건 그대로 있고요. 내 부모, 친구 다 있고요. 변하질 않아요. 뭐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뭐, 새로운 친구 들어오고, 부모님도 막 변하고, 집도 막 갑자기 변하고, 뭐, 이게 뭐, 신데렐라 나온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눈 뜨면 그냥 똑같아요. 내 옆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별로 변한 게 없죠. 내 삶도, 뭐, 내 직장도. 그런데, 내 똑같은 삶에, 남자가 한 사람, 여자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관계는 다 변해요. 친구 간의 관계도 이제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또내 삶의 관계, 내 하루 일상이 다 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신호들이 나오죠. 그걸 결합을 시켜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결합을 시켜보면,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새로 일어난 사건. 예를 들면 2008년으로 하면, 2008년에 연준이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정책이나 수많은 카드를 했는데, 그것과 거의 똑같은 카드는 다 나왔고 그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연준은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카드를 쓸수 있다. 이게 신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전에는 안 했던 새로운 카드를 내놔요. 근데 그 새로운 카드는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이전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내놓는 거죠. 예를 들면 2008년에는 연준이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사건이 MBS.
를 무제한 매입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위기가 진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부동산 버블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회사채를 그것도 정크본드까지를 무제한 매입했어요. 왜냐? 그때는 다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다른 카드들은 제로금리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거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신호들이다. 그래서 그 신호를 이제 모니터링해야 되죠. 그러나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이 회사채 부실이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그전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막는다면 이번에도 그쪽에서 신호가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보고서행을 통해서 연준이 회사채의 이번에는 역사상 한 번도 안 했던 정크본드를 무제한 매입하는 예, 그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신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시고 이번에 새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라는 것을 겹쳐서 보시면 물론 이제 신호는 이제 논리적인 상상입니다. 네, 확률적 상상이고요.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사고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중요한 신호들은 네, 어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를 넘어가거나 혹은 큰 전환이 있는 그런 신호들이죠. 그런 신호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고의 기술을 통해서 뽑아내고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본질을 그렇죠. 이제 보려는 네네. 어떤 그 노력과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네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가 생각하는 게 팬데믹, 코로나19의 그 엄청난 확산인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가려진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거는 사실은 부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금융 시스템 뭐 이것의 핵심은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16세기, 17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신용 즉 부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제의 어떤 그 투자 경제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투자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때 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장점은 버블은 없는 거죠. 네, 부채 위기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번 걸로 오늘 써야 되니까 소비가 그만하게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두면 경제성장률이 역시 더디겠죠. 그래서 사실 신용창조에 의한 경제성장 시스템이 만들어지 이전에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미세하게 증가하는 수준, 인구 증가 수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번 달에 번 돈과 다음 달에 벌 돈과 10년 후에 벌 돈을 다 끌어당겨서 그렇죠. 오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내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소득의 수십 배를 끌어당겨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월급을 4,500만 원 받는데 예, 미래의 돈을 부채를 끌어당겨서 5억짜리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몰아오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단점은 미래의 돈을 끌어왔으니까 그 돈을 내가 잘 갚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내 신용을 넘어서는 수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채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부채 딜레버리지. 그러면 그 부채를 딜레버리징 할 때 어쩌든지 간에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소비의 감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의 하락, 영업이익의 하락, 그리고 신용, 뭐, 그 다음에 주식시장, 뭐, 이런 데 파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적 사이클로, 가더라. 그리고 그게 그 소비의 주체가 경제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가계 영역, 그리고 기업 영역, 그리고 정부, 국가 영역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부채를 위기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1997년 저희 같은 외환 위기는 상업 영역의 위기였고 그게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면 정부와 가계가 이제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지금 부동산과 맞물려서 가계 부채. 미국은 2008년에 부동산 버블. 네, 물론 거기서 파생 상품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정부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기업 부채 쪽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채가 돌아다니면서 그 주체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채가 쌓여서 그냥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적당한 수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데 이제 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10년 주기설, 뭐 20년 주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나 20년 주기설의 상당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기의 자연적 사이클에 의한 호황과 불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채에 의해서, 예, 부채를 딜레버리징 해서 다시 부채를 증가하면 또다시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고 또다시 증가시키는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딜레버리징을 하는 그 순간이, 네, 사실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연기시키는 거잖아요. 일부는 해결을 하고 파산이나 혹은 자산을 팔아서, 그리고 또 일부는 그걸 다 부채를 다 털어버리면 이제 곤란해지죠. 네. 더 많은 거를 내다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부는 연기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때 일어났던 그 부채 문제가 가지고도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로 부채가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는 더 엄청난, 그렇죠, 부채의 바다에 떠 있는, 네, 건데, 그러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들이 더 확장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거죠. 네. 물론 대신 경제 규모도 커지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같이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확장되면 주기가 빨라지겠죠. 네. 네, 이번에 해결했는데 막 5년 뒤에 또 온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경제도 같이 어느 정도는 그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채 딜레버리징 기간을 늦출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기술이나 혹은 금융적 기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늦추기는 하지만 이제 일어나고요. 그때는 일어날 때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 위기사를 보면 사실은 총 규모로 보면 점점 커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에서 생각하는 그 이번에 이제 연기된 그, 네, 어떤 세계 그 부채 문제가 조만간 또 터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시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게 부채가 무작정 많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딜레버리징을 하는 거는, 사람들은 딜레버리징을 사람도 싫어하고 뭐 중앙은행도 싫어하고 정부도 싫어합니다. 정치인도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딜레버리징을 하면 소비 축소나 파산이나 구조조정 뭐 고통이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미루려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부채가 많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 딜레버리징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출이 현저히 줄어서 이제 이익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이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상황. 그러면 이제 개인은 내가 구조조정에서 일자리 잃었다. 그럼 곧바로 이제 그런 이제 조정이 가겠죠. 그게 대규모로 일어나면 가계 영역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기업은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좀비 기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런 상황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계속 직장은 유지하고 월급은 갖고 하지만 금융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기준금리 인상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즉 내가 인컴이 줄어들거나 인컴이 있어도 금융 비용이 내 인컴을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상황에서 부채가 많으면 결국은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또 조만간 터질 수 있다, 이런, 네,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조금, 네, 이익 났을 때 실현하고 난 나오자, 또 떨어지면, 네, 그때 가서 사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딜레버리징의 이 시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통 10년 주기설로 우리가 왔었으니까 최소한 지금 뭐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시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제가 그래도 좀 조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이 현재로서 이제 회사채 시장, 그러니까 기업 영역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네. 기업 영역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나라에서 뭐 남미나 신흥국에서 어떤 나라가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한국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투자 시장이 받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대한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대한 국가에서.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죠. 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측면으로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가계 부채입니다. 네,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건국일의 가장 최대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더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가계가 거꾸로 역으로 가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컴의 여력은 더 줄어드는 상황이죠. 네. 네. 그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로금리로 간다면 더 짓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겠지만 몇천억을 빌려주고 제로금리로 써라 그러면 저는 부도날 이유가 없죠. 예,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계부채가 많은데 안 터진다. 그러니까 많아도 상관없네. 그렇지만 많아서 안 터진 게 아니고요. 금리가 낮아서 안 터진 겁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영원히 저금리를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겠느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터지죠. 근데 그게 늦게 터질수록 안 터지니까 부채는 계속 늘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터지면 지금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부에 있는 가계 영역발,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 부분에 이제 어떤 금융위기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이제 뭐 제가 3대 위기를 예측했는데 그게 하나가 미국이고 지금 한국이고. 근데 미국은 이제 터졌고요. 지금 남은 게 이제 중국입니다.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세계.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한번 터지면, 세계가 다 흔들릴 겁니다. 다시 세계 시장이 주가가 폭락하는. 그럼 중국은 1997년에 한국처럼 상업 영역의 부채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중국이 지금 이번에 양회를 하면서 아마 양적 완화 정책을 또 크게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중국이 부채를 더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중국은 어떤 체제의 특성상, 정치적 특성상 강제적 구조조정 혹은 시장에 맡기는 구조조정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쪽 상업 영역과 중국은 또 1차 부동산 버블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맞물려서 그게 버틸 수 없어서 뭐 버틸 수 없다는 이런 말이죠. 중국이 내부적으로 그 위기를 알아서 스스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외부적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그 부분을 일부를 뒤에 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당분간 뭐 짧게는 한 5년 이내에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뭐 이제 우리 금융위기랑 조금 이제 회복 기간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금융위기라도 우리가 1997년에 봤을 때 외환위기에 봤을 때 주식 시장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됐거든요. 네. 네. 뭐 6개월에서 1년이면 2008년도 그랬고요. 그래서 중국이 터지더라도 사실은 길게 보면, 즉 내가 4, 5년 이상을 들고 간다 보면 그 안에 터져도 네,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리스크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그런 리스크는 해지가 가능하죠.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 해도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고 보유하는 게 오히려 맞는 그렇죠. 얘기다. 왜냐하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투자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물론 한국의 금융위기가 오거나 혹은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 또다시 저점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뭐 그 저점이나 뭐 현재 코로나 저점이나 그렇게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의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이 정보가 이 온라인, 네. 이 뭐 모바일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빠르게 확산이 돼서 몰라도 그 저점의 기간이 예전보다 급격하게 짧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금방 회복이 돼버리니까. 금방 회복이 되죠. 네. 그게 이제 좀 빠른,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 점점 빨라졌어요. 아. 그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학습효과죠. 이제 그 위기를 대응하는 게 결국은 그런 리스크가 오면 중앙은행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효과 때문에 그게 이제 빨라져요. 정책을 구사하는 타이밍 이런 걸 좀 더 잘 잡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돈의 효과죠. 점점 갈수록 돈을 많이 대규모로 빠르게 밀어넣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두 가지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위기가 터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쇄 작용이라니까. 그 연쇄 작용에서 우리가 산불을 끄듯이 그 방화산 라인을 빨리 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빨리 나타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빨리 안정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네. 그래서 대세 상승의 1단계에서는 굉장히 빠르죠. 이번이 역사상 가장 빨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게요. 이번에 네. 왜 이렇게 떨어졌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 네, 절반은 그냥 순식간에 회복하는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